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대 교수와 학생들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북 대구 민중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반핵단체 등 천여 명의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에서 보여지듯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야가 아니라 퇴진이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할 일이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또 지금껏 이루어진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국민들에게 갈등과 상처만 남겼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는 되찾아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대학교 교수들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태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어떤 뭐 나라에 혼란이 있을지라도 현 대통령 정권이 하루빨리 좀 물러나고 이걸 모두들 지혜를 모아서 빨리 수습을 해서. 또 경북대 총학생회도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대구 경북 시민단체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오늘 열린 경북 대구 민중대회에서는 또 동해안에 밀집한 핵발전소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주에서 지난달 강진 이후 500회가 넘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고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전면 폐기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역 광장에서는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 대구 경북 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려 노후 원전 폐쇄와 울진 원전 건설 중단, 영덕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징어 떼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면 중국 어선들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해상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이버 계약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 톤에서 2014년 1만 톤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어선의 조업 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904척으로 무려 1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면 오징어 떼가 남하함에 따라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 한일 중간 수역 내 중국 체납기 허가 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아직 조업하는 어선은 없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이동하거나 조업 중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과 우리 어선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어업 지도선을 배치하고 어업 관리단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우척 정도를 지금 해서 그 울산부터 저 강원도 거진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수협이나 어업 관리단 통해서 지금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산지 구매가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명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22일 성인봉 등산을 위해 부대를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50살 조영찬 울릉 경비대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조 대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쯤 혼자 성인봉 등반을 하겠다며 부대를 나선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헬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전단을 배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늘 경북도 산악협회 산악구조대원 8명을 수색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포항 지역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급식연대가 모든 포항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급식연대는 내년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지만 5, 6학년 5천여 명은 여전히 제외된다며 5천여 명 무상급식 예산은 22억 원으로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북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안 하는 곳은 포항과 구미뿐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당당히 요구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원하는 원자력 공학과가 신설됩니다. 동국대학교는 한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사 과정에 원자력 공학과를 개설해 한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 과정으로 재교육 등 관련 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앞으로 한수원과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키로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 후 해결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모두 사용 가능한 겸용용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겸용용기는 기존 습식 저장 방식보다 운영 비용이 적은 데다 지진과 화재, 항공기 충돌 등의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조만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늘 두산중공업 등과 기업 4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경주시립극단에 새로 부임한 김한길 예술감독의 첫 작품이 선보입니다. 웃음과 풍자, 해악이 함께하는 블랙코미디인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머리가 사라진 사체를 둘러싸고 4명의 농민이 용의자로 몰립니다. 범죄와는 절대 무관해 보이는 용의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아픈 사연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연극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농촌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 공론만 펴는 책임자들을 꼬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이 각자들이 아프고 슬픈 그 사연의 그 문제를의 해결책이 결국에는 올라찼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조금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가 만나는 삼도봉을 배경으로 각 지역의 사투리가 절묘하게 섞여 극의 감칠맛을 더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세밀한 연출로 호평받는 김한길 신임 연출과 경주시립극단의 30년 내공이 빚어낸 이번 공연은 31일까지 공연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김동규 송소희의 어느 멋진 날에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최임수 독도사진특별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창사 45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한민국 국악 드림콘서트가 오늘 저녁 포항기쁨의 교회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에는 남상일과 송소희, 박예리, 유태평양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출연해 2,500여 석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한껏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과 경주, 거제 등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울산에 대한 요금 감면은 재난 발생 전월인 지난 9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10월에 초과 사용한 물량 중 광역상수도 공급 비중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산정된 감면 물량은 재난 복구에 사용된 물량으로 간주해 광역상수도 요금 중 사용 요금 부분을 감면합니다. 경주시와 양산시 등 다른 재난 지역에도 협의를 거쳐 울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영덕구는 하수도 관로 정비를 위해 국비 122억 원 등 예산 167억 원을 확보해 2018년까지 영덕읍과 병곡면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루아스 농공단지의 폐수 처리장을 증설합니다. 하수도 관료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정화조가 필요 없게 돼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축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영덕구는 군 전체 하수관로 정비에 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추위를 몰고 왔는데요. 이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고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를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저기온 11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는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모레인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낮은 기온에다가 찬바람까지 불면서 쌀쌀을 넘어 춥겠는데요. 아침에 경주가 5도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 11도고요. 포항 1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3도, 영덕 14도, 포항과 경주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겠는데요. 아침에 울릉도가 9도,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을 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면 와촌터널 인근에서 38살 권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30일까지 경주시민운동장 등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도내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만여 명이 참여해 축구와 배구, 게이트볼 등 2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도는 생활체육동호인 화합과 축제의 장인 만큼 시군별로 종합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합니다. 가을철을 맞아 쥐와 다람쥐 등 설치류가 옮기는 열성 질환인 신증후군 출혈혈과 렙토스피라증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질환의 감염 신고가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었다며 주로 10월과 11월에 발생하는데 산과 풀밭, 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야외 활동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한 뒤에는 세탁과 샤워를 하고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 지역 32개 어촌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마을어장 미역 바위 닦기를 실시합니다. 갯바위 닦기는 바위에 붙은 홍합이나 따개비, 파래 등을 제거해 미역 포자가 쉽게 뿌리를 내리고 서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울진군은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갯바위 닦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봄에는 울진군 관내에서 960톤의 자연산 미역을 채취해 31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조사에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사목 조사에 드론을 이용하면 8천 헥타르 예찰에 인력은 200일이 걸렸지만 이 드론은 20일이면 가능해 드론 예찰 구역을 지난해 4천 헥타르에서 올해는 5만 헥타르, 내년에는 10만 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또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절벽이나 급경사지에서 산불이 날 경우에도 드론으로 소화약제를 직접 뿌려 진화하는 시범 비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 경북의 재배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넓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8일 금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